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MBC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을 왜곡 조작해 가지고 보도했고, 그로 인해서 한미 간의 이 동맹관계를 이간시키려고 했다는 비판적인 보도.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슬리퍼를 신고 와서 이게 항의하듯 이 난동을 부렸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MBC가 그동안 집권 세력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문재인이죠.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칭찬, 칭송하는 보도를 했고, 오히려 이 야권에 대해서는 마구 공격하는 보도를 했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과거에 이 MBC 내부를 점령할 때, MBC 내부를 점령할 때 그들 동료 기자들의 한 행동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MBC 제3노조가 이들 MBC에 대해서 부당 노동 행위에 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표한 그들의 행동을 보면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2017년 12월 8일, 그러니까 이 학살의 날로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학살의 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 노조가 이 파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장을 물러가고 이제 이 문재인이 들어섰으니까 새로운 사장을 앉혀라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사장과 이사들을 물러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파업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나니까, 이제 사장과 이사들을 몰아내고 나니까, 그때 사무실로 들어와서 마치 점령군처럼 회사에 진주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도국 안에 소개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소개령. 보도국 안에 다 나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근무하던 이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아니었던 직원들 전원 회사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도국장을 전격적으로 중계차 PD로, 중계차 관련해서 이게 진행하는 PD로, 앵커를 영상 편집부 미발령 대기자로, 아나운서를 레코더실로, 취재 기자를 영상 편집자로 이리저리 돌리면서 마음대로 조롱하며 인사조치한 만행의 날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MBC 노동조합은 이러한 부당정보, 부당노동행위, 헌법상의 인격권 침해와 차별행위의 피해를 입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15명을 원고로 하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소송에 노조원 13명과, 그러니까 제3노조원 13명과 비노조원 2명이 참여했고, 원고 1인당 평균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특파원을 조기에 소환해서 가족들이 피해를 입은 2명의 원고들은 각각 1,500만 원과 2,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MBC 문화방송에 청구했다고 합니다. 자, 이 1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보도국 8층 한복판에 두달 가까이 아무런 사무용품 없이 빈 책상 10여 개만 놓인 곳에 미발령 대기 상태로 이른바 MBC 정상화위원회 조사에만 응하도록 명령받은 한 기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도륙하기 전에 만인이 보도록 전시해 놓은 이 생포된 들짐승 같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MBC 정상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MBC 안에 있는 적폐청산 기구입니다. 여기서 기자와 PD들이, 자,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기자와 PD 직원들이, 자, 그 위에 있는 다른, 그러니까,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10여 명을 해고를 하고, 징계를 내리고, 정직과 감봉, 이런 조치를 내면서, 그야말로 MBC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도국 한복판에 아무런 사무용품 없이 빈 책상만 딱 갖다 놔놓고, 거기에 대기 발령이 아닌 미발령 대기 상태로 딱그 앉혀놓고 나중에 조사에만 응하다. 그러니까 MBC 적폐청산 기구에 조사 받아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자, 만인이 보도록 전시해 놓은, 생포해 놓은 절짐승 같았다. 도륙 당하기 전에 절짐승 같았다. 자, MBC 제3노조가 폭로한 그 당시 이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 시사 제작국장 C씨. 시사제작국장 C씨는 시사제작국 사무실 한구석에 자리를 받은 뒤에 장기간 미발령 대기하도록 방치되어서 직원들의 시선을 다 감내하도록 강요받았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오며 가며 다 보도록 이렇게 말하자면 시선 고문을 한것 아닌가. 자, 전임 편성국장도 자리도 주지 않고 두달 동안 회의실을 전전하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이곳에 이런 가운데 파업 불참 취재 기자들을 집단으로 모아둔 것은 다름 아닌 보도 MPS 준비센터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 MPS 준비센터라고 하는 것은 보도국의 새로운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기자들에게 사용하고 또 보급하도록 안내하는 IT 관련 기술 부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작업을 하는 과정에 그런 작업 프로세스를 꾸미고 있는 안내하는 IT 기술 부서에 자, 보도국 기자들을 거기서 몰아놨던 겁니다. 기자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부서에 기자들을 대거 발령시켰다는 겁니다. 자, K 기자의 경우에 자리가 없다면서 NP센터 사무실 밖에 복도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열흘간에 자리도 없이 출근해야 했습니다. 또 L 기자는 단기 연수를 마치고 복귀하려고 하니까 부서에 새로운 팀장과 팀원이 와 있었는데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보도국 안에 미발령 상태로 있다가 자, 보도 NPS 팀에 전보되어 단순 자료 정리 업무를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주말에 앵커 진행을 맡았던 C 기자는 12월 8일 하차 소식과 함께 뉴스 콘텐츠 편집부로 발령받아서 2주간 이른바 면벽 수두를 하다가 자, 보도 NPS 준비센터 영상관리팀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면벽수도, 그벽 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기자회견 문답 내용을 속기사처럼 받아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기자회견 문답 내용을 속기사처럼, 그리고 앵커 하던 사람이 이제 기자들이 기자회견을 한 거, 그걸 전달받아가지고 속기사처럼 그걸 정리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8일, 2017년도, 자, 이 파업을 하던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갑자기 사무실을 몰아닥치면서 직원들을 밖으로 끌어냈고, 그래서 벽에 또는 이 복도에, 거기에 두고선, 거기 근무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창피를 주고 모욕을 줬다는 겁니다. 자, 이게 앵커했던 사람들에도 면벽수두를 하게 했다. 이게 배웠던 사람들이고, 이게 언론사라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이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지금 슬리퍼 신은 기자가 저런 식으로 난동을 부린 게 나오고, MBC가 저런 보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MBC를 빨리 심판하고, 이렇게 지금도 그게 상처를 받고 있는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노동부나 관련 기관 부서에서는 아직도 이들에 대한 올바른 심판을 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 이 직원들은 더욱더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 안에 이렇게 사적 보복 비슷한 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두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더 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찾아가가지고 도락을 눌리면서 거기서 생방송을 하는 거라 MBC 기자들의 복도를 발령 근무지를 복도로 위치해 놔놓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하고 창피를 당하게 하고 하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나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기자들은 일방적으로 PD들이 해오던 주조정실 야근 교대 근무로 강제 전보를 당하기도 했고, K 기자는 NPS 센터에 자료 정리 업무를 해오다가 라디오 본부 산하에 있는 주조정실 MD로 발령받아서 지금까지도 주야근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 라디오 본부 산하의 MD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 상에, 이제 이 다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또이 프로그램 연결해주고 이런 작업을 하는 그런 일인데 기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자, K 부장은 보도국 보직부 부장을 맡아봤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TV 편성부 주조정실 MD 발령을 받아 5일마다 밤새는 업무를 수년째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Y 기자는 과거 한 번도 기자직 직원이 배치된 적이 없는 방송 인프라 본부의 기술 정보 사업팀으로 발령받아 지금도 지방 송신서를 돌아다니면서 방송 기술 인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기자가 방송 기술 인력으로 일하고 있다. 자, 이런 보복 조치가 자행되고 있는 게 바로 MBC입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방송 정상화를 왜 하지 않고 있는지. 자, 그 앞에 열심히 일했던 기자들이 이렇게 보복 조치를 당하고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지. 이게 공정인지, 이게 정인지, 이게 법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 제정신으로 이러한 모욕과 고통을 쉽게 감내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대다수 파업 불참자,
파업을 참자고 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낙인을 찍은 겁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파업할 때 왜 우리와 같이 파업하지 않았냐? 왜 전임 사람들을 몰아내는데 동참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업 불참자들이 우울증과 불안감과 불면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무면 무호흡증 등의 질환을 겪고 있거나 또 겪고 있고 있고 갑상선 암과 유방암 수술을 받은 사람, 심지어는 유산을 겪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학대하고 차별하고 괴롭힌 자들이 제값을 치르지 않고 여전히 군림하고 있으니까 공영방송 MBC 보도는 뒤틀리고 왜곡되고 편파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의 이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상황이 바뀌었고 세상이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이렇게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고 갑질을 당하고 있고 억압을 당하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구제를 해주지 않고 있는 이런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도 정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파업 불참자 부당 노동 행위는 이렇던 그 아픔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적파원 소환 그리고 인권 유린을 자행했던 박성재 당시 뉴스혁신 TF팀장이 지금도 공영방송 MBC의 사장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라는 겁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참회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제3노조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유일한 길이 아니라 이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방송 현장을 마치 야만 일터로 만들어버린 이들에게 자, 이 노동부와 경찰, 검찰이 적극 나서서 자, 이들이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